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최재원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추석 전이라서 조금 힘들까 했는데 괜찮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시는데 자, 시장 상황들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네, 이제 이번 주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금 이제 뭐그 장기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네. 이제 매물 출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요. 그 예상과는 좀 반대로 좀 이제 그 강한 그래도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이제 그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한 점이 좀 우호적으로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네. 최근 그 조정을 많이 보였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좀 강세가 나타나면서 나스닥이 1.8% 상승한 가운데 그 기술주뿐만이 아니라 그 최근 이제 금융주 또한 좀 강세를 보인 점 특징이었습니다. 최근 뭐 불법 자금 이슈 또는 뭐 추가 맞아요. 스트레스 테스트 이슈 등으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런 데에 따른 좀 저가 매수 유인이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보인 점이 우리 증시에도 좀 마찬가지로 좀 다양한 업종으로 좀 상승세가 번지는 모습이 특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이제 기관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증시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업종별로는 그 섬유 의복, 통신업, 금융업 등좀 다양한 업종들 이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최근 증시를 이끌었던 2차전지 관련주 역시 좀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연구원님, 최근 들어서 금융 투자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고 있잖아요. 이거 단순한 기계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 뭔가 있나요? 근데 예, 뭐 그렇다고 판단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지금 뭐 펀더멘털의 개선이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아마 조금 약간, 예. 실적으로 인한 그런 이제 펀더멘털적인 접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수급적인 차원에서 기계적인 흐름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금융 투자가 보면 좀 자꾸 의심을 하게 돼서, 예. 투신이면 좀,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하는데, 일단 연기금의 매도세인데, 연기금도 항상 지금, 인덱스 매매도 함께 지금 합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판단하기 쉽진 않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매도고요. 어제 오늘 뭐 금융 투자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실 동시호가 전에는 한 1,000억 넘게 들어오다가 지금 800억 정도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될것 같고요. 내일부터 쉬게 되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동안에 해외 쪽에서는 일이 좀 많을 거란 말이죠. 요거 좀 정리를 해서 어쨌든 추석 기간이라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이제 근긴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좀 굵직한 이슈들이 이제 산재해 있는데요. 그 경제 지표들뿐만 아니라 뭐 계속 언급이 됐던 것처럼 오늘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있을 미국의 그 대선 1차 TV 토론회가 네. 예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그 반도체 기업과 그 맥을 같이 하는 마이크론의 실적 또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계속 이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연휴 동안 우리 증시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좀 불확실성 요인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그 최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그 대법관에 대한 이제 후보로서 그 코니 베럿 그 판사를 이제 새로 대법관 후보로 이제 임명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또 양당 간에 좀 의견 차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좀 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그 미국 대선 토론회에서 이 대법관 인선뿐만 아니라 뭐 코로나19에 관한 뭐 정책 대응에 대한 문제 또는 뭐 경제 인종 뭐 주요 도시의 뭐 폭력 사태 등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많이 토론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뭐그 대선과 관련한 선거운동이 많이 좀그 위축돼 있던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좀그 의견을 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이제 좀 기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11월 대선을 앞둔 1차 토론회가 아무래도 좀 중요한 가늠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네. 여론에서는 많이 들으셨다시피 그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토론회에서 뭐 실적으로 양 후보 간의 그 대화가 오가면서 어떠하게 좀 이제 흐름이 바뀔 수 있는가를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좀 경제 지표 측면에서는 좀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그 모니터를 함께 좀 보시면 네. 일단 주요 경제지표로 지금 연구원님이 좀 말씀하실 게,
소득과가 소비와 관련된 부분,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나 봐요. 그거 대단히 중요하죠. 예.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 매월 초에 발표가 되는 그 미국의 이제 고용보고서 발표와 함께 발표되는 뭐 개인 소비지출과 관련된 측면들이 아무래도 그 한 주간으로 봤을 때 가장 굵직한 이슈가 되겠는데요. 최근 그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좀 전달과 좀 유사하거나 혹은 그것보다 좀 못 미칠 것으로 좀 둔화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최근 그 7월 말에 있었던 $700의 추가 실업급여 수당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 계속 이제 지금까지 연방정부가 $30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정부가 대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양당 간의 근본적인 추가 부양 조치에 대한 합의가 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좀 양당 간의 갈등이 뭐 미 대선을 앞두고 그 금방 이게 좀 합의에 이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 지표들이 뭐 빠르게 개선될 확률은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금요일에 있을 요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가 아무래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목요일에 있을 미국의 ISM 제조업 PMI를 통해서 그 경기 심리 지표 또한 좀 가늠하실 수 있겠고 그리고 뭐 수요일에도 뭐 ADP 취업자 변동을 통해서 뭐 그 금요일 날 있을 그 고용보고서에 대한 좀 사전적인 그 방향성을 좀 판단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제 미국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 역시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에 좀 어떤 식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할지가 좀 이제 눈여겨보실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눈여겨볼 게 뭐냐면 앞서서 마이크론 얘기도 해주셨지만 추석 지나고 나면 바로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아무래도 그 이번 연휴 동안 있을 이제 글로벌 증시의 이슈들이 이제 뭐 월요일 날 개장 우리나라 장이 개장함과 동시에 빠르게 반영될 거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이제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우리나라 역시 곧 이제 10월 중순 주에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을 개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펀더멘털의 개선이 좀 뜨렷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안전하게 접근하시는 게 좀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네. 현재 그 코스피 기업들의 그 영업이익 전망치는 이제 점차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3분기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 1개월 사이에 이제 3%가량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난 상황이고 네. 또 이제 3분기 영업이익 그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약 18%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33%가량 증가할 것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치가 이제 전년 동기와 비해서 -13%로 역성장을 했고 반면에 이제 QOQ 분기 전 분기 대비해서는 22% 성장했지만 이번 3분기 예상치가 뭐 약 22%보다도 높은 33%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이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은 상반기에는 좀 저조했던 실적 전망이 이제 하반기에 가면서 조금 이제 개선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좀 우호적인 실적 그 전망 하에서 그것들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좀 이제 시장을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연구원님 작년에 우리나라 3분기가 안 좋았었나요? 아니면 이게 고무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작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분기별로 봤을 땐 당연히 좋아지는 건 예상을 할 만한데 작년보다도 좀 더 한 18% 증가한다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제 기억에도 아마 작년 하반기 역시 좀 기저 자체가 높지 네.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증가율 자체가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뭐 분기 대비 성장률 역시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실적주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소위 전망치 자체가 실적 전망치 자체가 괜찮은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되는 게 좀 나타날 것이다. 그런 흐름에서의 지금 실적 시즌을 좀 맞이해보는 게 어떠냐. 그럼 좀 실적도 좀 골라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